과자로 맛있는 재미를 보여요. 경주 그리고 경북 세계 문화의 흡보가 가능한 것이 천년과 500년 그리고 새마을 이르기까지 산업을 이르기까지 역사의 축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부심으로 지방에서 갈 수 있을 것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유 전통 문화로 가지고 물의 그릇대로 물의 그릇인 한류에 깊이를 더하고 내용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 것이 컸다고 봅니다. 고유 전통 문화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야 봐라 우리 제법한다 교류하자는 발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대구 경북이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부하고 절묘하게 같은 날 대통령께서는 다낭에서 국가외교를 하시고 지방에서는 지방 콘텐츠로 문화외교를 하고 또 아시아 공동선언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신남방 정책이 우연했지만 마치 준비된 것처럼 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기였고 운수가 좋았다라고 보다 그만큼 대구 경북이 많이 고심했다. 고심하다 보니 딱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일 흔히 많았던 것은 어제든이죠. 우리가 지금 베트남의 어전 개념을 한 달 하고 왔는데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듯이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의전 요구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짜맞추고 하는데 굉장히 그게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전력이 뭐냐면 어차피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걸 텄다고 보는 거예요. 포기하고 붕 떠서 맨 위에 안 해본 그거를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경북이 돼도 해야 되는 IT 메디칼 이거를 그쪽하고 보건부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데 접점을 찾는 거 그것이 앞으로 경주 세계문화의 서포가 나갔을 때는 그 모델로 얘기하고 돼야 된다. 콘텐츠는 경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로 이게 유명하니까 가는데 거기 어느 정도 되면은 경주가 주도하고 도가 도와주는 식으로 주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들과 생각이 다르고 의전이 다르고 또 문화 콘텐츠를 보는 시각이 다른 호치민 사회주의 그 도시에서 공동사무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끼 꼬듯이 문화를 이루어서 성공시켰고 또 앞으로 기약했다고 하는 것은 숨은 가치로서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경상북도가 경주를 브랜드로 사실상 국가 브랜드를 끌고 나가는데 그 선도에 지방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받아들이는 상대나 나아가는 우리도 훨씬 가볍게 보이면서도 내용은 더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라는 어떤 도시의 기능 역할이라는 게